항마찰하기 위해서 일단 저거를 돌려야 돼요. 자, 골드 기어를 돌려서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공작 배지를 뽑아서 황금 마찰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15번의 클리어! 깔끔했습니다. 아, 1년 뽑았구요. 즉시 사용. 디몬 파워 1.5에 부서시간 1.2. 그리고 랭킹전에서 1위 했을 때 RP랑 루찌 둘 다 15%를 플러스로 주고, 챙긴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표정 한번 보자, 표정. 울음. 눈물 진짜 리얼로 흘립니다. 인사. 인사, 링크. 화남, 사랑. 배치는 사랑할 때가 제일 귀여워. 맞지? 잠자기. 귀엽네. 자,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고개 까딱하지 말고. 그래. 자, 그러고 무언가 카트에서 황금 마찰을 획득을 하면 돼요. 이렇게 획득을 하면 되고 바로 즉시 사용하겠습니다. 드리프트 781, 가속도 792, 커브 810, 가속시간 748, 게이지 속도 780이고요 차 디자인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황금 마차. 네, 바퀴만 4개 있는 PC카트에 똑같은 그 이제 황금 마차예요. 일단 10-15 써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10-15 써보겠습니다. 자, 황금 마차 타고 한번 일단 뭐가 한번 달려볼게요. 와, 뭔가 기계로 가볍다. 캐릭 때문에 그런가? 오, 진짜 좋지. 와, 근데 차가 진짜 작다. 와, 확실히 작네. 다시. 내가 웃음 좀 가는 부분인가? 진짜 뒷감이. 백기사랑은 다릅니다. 백기사랑은 달라요, 확실히. 확실한 건. 차가 진짜 가볍다. 우선 이게 우선이 좋다. 아. 회전이 달라. 뭐 너무 좋다. 합격! 와, 근데 겁내 많이 뒤쳤거든요, 진짜.
여기, 여기 보시면은 충돌 횟수 보이시죠? 이게 충돌 횟수가 5회인데도 푸페 커트라인 합격이에요. 자, 한 끝만 착하고 버텨서 일단 수치상 아까 빅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빅형님이란다 저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금마차가 몸싸움이 수치가 약하다 했거든요. 와 근데 차 진짜 가볍다. 와 근데 그리고 회전은 회전이 이게 빠릿빠릿해요.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회전이 되게 잘 돼. 리뷰는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저는 이제 마 자지마라 일단 일어나래 씨. 마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 일어나 빨리.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새끼 누워 자고 있어 TV. 이게 배지가 옵션으로 봤을 때도 1대장이고 거의 그립감까지도 배지랑 그 느낌 그대로 살려와가지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캐릭터 구간 배지 1대장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마차 백기사랑 황금마차랑 딱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약간 몬스터 아틀라스 뭐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황금마차가 차가 쪼매나다 보니까 뭐 동화라든가 또는 직제 뭐 그런 트랙에서는 아무래도 황금마차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차가 진짜 작다 보니까 라인을 더 인코스 팔 수가 있고 길이 좁은 그런 트랙에서는 황금마차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황금마차가 커팅 옆방향 커팅 옆방향 이런 거 이제 할 때 빠릿빠릿하게 전환이 빠르고 차가 가볍다 보니까 커팅이 되게 빨리빨리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다 얘기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이제 핑코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황금마차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실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유 바.